네, 오늘은 서브디바이드 앤 스무스 루비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옛날 루비예요. 되게 옛날 오래된 루비라서 기능을 솔직히 조금 돈이 들긴 하지만 그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이거 말고 Subdivide 이 스무스 말고 요거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Subd툴이라는 게 있어요. Subd툴. 그래서 그거 구매해서 쓰시는 게 좋긴 한데 뭐 그래도 그게 몇만 원 정도는 해요. 그래서 비용이 조금 들어가니까.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하나 구매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요거거든요, 서브디툴.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서브 디바이드 앤 스무스. 서브디툴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근데 이제 서브디툴이 어떤 거냐면 뭐 이런 거예요. 네, 얘를 이제 지우면 자, 서브디툴을 눌러보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죠? 플러스 버튼 누르면 더 이제 스무스. 네, 그래서 오늘 뭐 간단하게 뭐 이런 바가지 만들려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하고 그룹을 만들게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네 복사해서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네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조금 실제로 만들게 되면 이거 말고 이런 식으로 말고 조금 몇 가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긴 한데 요선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뭐 어쨌든 뭐 이런 서브디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프트 앤 스무스는 이제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카페에 가면 네, 이거를 네, 첨부 파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찾아다 놓은 건데 뭐 솔직히 이거를 공유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유료로 판매하는 루비는 아니고 저도 인터넷에서 어떤 유튜버 분이 올려놓은 거를 가져다 놓은 건데 네, 어쨌든 네, 여기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기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쓰다가 조금 더좀 좋은 루비를 쓰고 싶다 그러면 구매를 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서브디툴 말고도 이 서브 디바이드 앤 스무스 툴 말고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서브디툴이 있죠. 서브디툴 말고 좀 전에 소개해드린 거 이거 말고도 그 아티즌이라는 루비가 또 있어요. 얘거든요. 아마 이게 이 루거비가 이 서브디투 이 서브 디바이드 앤 스무스가 다음 버전으로 나온 게 이거 같아요. 예, 요거.
이게 솔직히 그이 섭티툴보다 좋은 점도 있어요. 이제 좀 나이프 이섭 이거 나누는 뭐 툴도 있고, 그다음에 네 스컬프 해주는 툴도 있고, 그래서 네 요거 뭐 버텍스 셀렉트 하는 것도 있고, 이게 괜찮아요. 네. 네, 뭐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둘다 샀었거든요. 근데 이제 섭티는 많이 쓰는데 얘는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사용해서 쓰시면 되는데, 아마 가격으로 보면 이게 더 싼가? 네, 어쨌든 요거 사서. 네, 되게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유료 루비 광고를 하게 됐네요. 광고비 받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스케치업에 없는 기능이다 보니까, 네, 저런 걸 구매해서 쓰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 사용에 앞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거든요. 네, 한번 이제 보시면 그 자기 그 컴퓨터에 이런 경로명이 있을 거예요. 컴퓨터마다 다름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자기 컴퓨터 이름이기 때문에 자기가 쓴 컴퓨터의 이름이 나오겠죠, 여기가. 그쵸? 그리고 앱데이터라는 부분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폴더 옵션에서 숨김 폴더라고 있어요. 숨김 파일 및 폴더명 표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나 이런데 숨김 파일, 숨김 폴더, 또는 앱 데이터,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이 폴더를 어떻게 하면 보일 수 있는지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게 해 놓으면 그 안에 로밍이라고 있고, 그 안에 스케치업, 그 다음에 스케치업 버전, 그 다음에 스케치업, 그 다음에 플러그인,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다가 이걸 이제 압축 해제를 하면 나오는 그게 있거든요. 요거. 네, 이거를, 네, 가져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하시면 돼요. 네, 저도 지금, 여기다가 이제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쭉 따라가시다가, 플러그인즈, 서브 컨트롤 V. 네, 섭디 스무스 들어갔죠? 그리고, 네, 여기 파일도 같이 들어갔어요.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스케치업 시작할 때, 저도 지금 보면 좀 오래 걸리잖아요. 제 컴퓨터 사양이 나쁜 게 아닌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루비가 많이 설치돼 있어서 그래요. 루비 설치를 안 하시면 되게 금방금방 열리고, 그 무거운 스케치업 파일이라도, 네, 루비가 설치돼 있지 않으면 금방 열립니다. 네. 지금 보니까 제가 2019 버전인데, 네. 지금 현재 이게, 정상적으로, 네. 이게 이제 실행이 됐어요. 이게 정상적인지 아닌지는 써봐야지 알기 때문에, 뭐, 써보면서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이렇게 해서, 네. 해보면, 네. 되긴 하네요. 그쵸? 그래서 얘를 익스플로드 하면 이제 안쪽에 있는 거, 네, 이렇게, 네, 뭔지 아시겠죠? 서브티툴. 이거는 나이프 툴인데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잘리는 거. 그리고 얘는 이제 이런 거예요.
하고 우리 그 그룹을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되는데 네, 요거에서 얘를 네 여기서 면을 아이고 컨트롤 Z가 제대로 안 먹네요. 자 여기서 면을 선택하고 얘를 눌러주면 앞으로 돌출되죠. 네 요런 걸 만들어주는 툴 지우면 네 이렇게 나쁘지 않죠. 네 괜찮은 툴이에요. 이거 잘만 사용하시면 그래서 또 이걸 지워주면 이렇게 사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됐나요? 이렇게 아우 네 단점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확 꺼졌는데 아무래도 되게 오래전 뭐 한 거의 10년 이상 된 툴 같은데 그래서 그 해보시고 적당히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아까 말했던 유료 루비들을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서브티 툴 소개해드렸고요. 앞으로 제가 그 만들려는 예제들의 이 서브티 툴, 네, 서브디바이드 앤 스무스 뭐 저는 이제 루비 유료 루비를 샀으니까 유료 루비를 사용해서 하는 예제들도 종종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구매를 한번 하시던가 아니면 간단한 건 얘를 통해서 그 제가 하는 예제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